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아침 같이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4장, 우리 32절부터 49절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본문은 사실상 우리가 어제 묵상한 15절부터 31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가 되풀이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좀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멸망할 거라고 그런 엄포를 놓는 분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런 자비의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 자비롭고 사랑이 많다는 그 대표적인 그 구절이 바로 31절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네, 이 구절이 참 감사한 구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서 아주아주 아주 무거운 짐을 부과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 구약 학자들도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책무가 아니라 사실상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정말 은혜의 선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랫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좀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뭐 속박하는 말, 우리를 구속하는 말, 뭐 구시대의 율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뭐 목사님들이나 또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좀 소홀히 하고 신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사실 법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는 뭔가 좀 구속되고 있고 답답함을 느끼고 또 법을 따르지 않을 때에 일어날 받게 될 형벌이나 처벌이 무서워서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뭐 실제로 오늘 본문의 특정 구절만 봐도 우리가 좀 답답함을 느끼죠. 예를 들면 24절, 주 하나님은 뭐 삼키시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질투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질투는 아니지만 그런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말만 들어도 조금 하나님이 조금 그러신가라고 느끼죠.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27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오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뭐 절대 예외 같은 건 없고 엄하고 무서운 왕이나 그런 철저한 어떤 무서운 군주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구절들 때문에 성서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냐? 이렇게 막 함부로 막 그렇게 벌을 내리시고 막 사람을 막 죽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실 텐데 한 달간 이 율법들이 딱딱하거나 어떤 답답한 책무가 아니라 정말 은혜의 선물로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 그 해답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어떤 성서는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이 호렙산, 시내산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과 계약이라는 말이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용어라는 거죠. 먼저 이제 계약에 대해 설명드리면 계약은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해서 그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닌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동일하게 그 약속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근데 언약은 쌍방 간의 의무에 전제하지 않고 한쪽의 신실함에 의해서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분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과 만약에 계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이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만한 인간이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와 가까운 친구와나 가족으로부터 약속도 잘못 지키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기에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사실상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당연히 이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및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분 스스로가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수행해 나갈 것을 또 다짐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런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약속이나 언약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변함없는 사랑을 그분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이 본문들이 참 많은데 이 중에 대표적인 본문만 구절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또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시편 33장 5절도 말하죠. 주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네. 여기 이네 구절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자비로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사랑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꺼지지 않는 불로도 나타나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 잔인한 이집트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고 또 살아갈 땅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정말 이 한결같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막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끄시고 다독여주시고 계속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율법과 규율, 조항들이 사실상 내가 너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일 터이니 너희도 나에게 조금은 제발 신실해 줄수 없겠니라는 그분의 진심 어린 부탁이자 간청이자 사랑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 그 애틋한 마음이 이 신명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그 율법을 딱딱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부담으로 느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넘치는 사랑에 감격해서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 동안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이 넘치는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브리어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헤세드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헤세드 교회, 헤세드 카페, 헤세드 서점, 심지어 헤세드 가구도 있고요. 헤세드 신문도 있습니다. 정말 셀수 없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용어를 아무리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사용한다고 한들, 우리가 헤세드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못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인도에 뭐한달 정도 있었을 때, 그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 중에 은혜를 받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못난 부분 투성이잖아요. 죄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민하기보다 사랑하기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님은 사실상 사랑의 완성이기도 한 거죠. 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실 이 본문들이 이 모세율법들이 읽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사랑의 언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또 즐겁게, 감사하게, 또 아주 은혜롭게 묵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 짜증도 많이 나고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가 꾹꾹 신명기 말씀 묵상하시면서 눌러 담기길, 또그 사랑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